빗자물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자연을 굉장히 작은 단위로 나누어 볼 때, 자연의 가장 작은 입자들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고, 또 가장 작은 입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,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부터 이렇게 물리, 뭐, 아인슈타인 얘기하고, 뭐, 양자역학 얘기를 하니까, 그 전에 그런 거잘 모르다가 이제 좀 호기심이 생겼어요. 그래서, 당시 이제 누나가 고등학생이었는데, 누나 교과서도 좀 이렇게 훔쳐서 보고, 또 서점에 가서 그런 종류의 이제 교양 서적도 보고, 하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흥미를 느껴서, 내가 앞으로 이걸로 생을 삼아야겠다라고 어렸을 때 결심을 했었던 것 같아요. 진실로 받아들이고, 세상을 보고 어떤 새로운 그 지식들을 구축할 때그 물리학의 법칙, 기존에 이제 배운 물리학의 법칙들로부터 그 구축을 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게 되는데, 물리학자들에게는 그 물리 법칙 자체가 연구의 대상이거든요. 이 물리 법칙이 정말로 이게 맞는 법칙인가, 이 법칙의 한계는 무엇인가, 또 새로운 법칙으로 어떻게 대체될 수 있는가, 또그 물리 법칙들이 기존에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어떤 가정들 하에서 만들어졌는가,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, 물리 법칙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사람들하고 물리 법칙이 연구 대상인 사람들하고 아무래도 세상을 보는 눈이 조금씩 다르게 마련이죠. 제가 처음에 만든 그 모델이 이렇게 딱 나오고 그때 논문에 퍼블리시 되고 발표가 되고 했을 때, 그 뭔가 자기의 어떤 그 어떤 창작에 대한 욕망 같은 거를 조금 만족시켜주는 면들이 있어요. 그래서 어떤, 물론 이제 물리 법칙은 발견을 하는 거지만 실제 그 모델들은 어떤 만드는 거기 때문에, 그런 데 있어서 어떤 만드는 데서 기쁨이 있고, 또그 모델들이 이렇게 성장해 가고 또 실험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또 테스트해 보고, 이런 데서 굉장히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. 현재 기존에 있는 모델들이 설명할 수 있는 그 에너지 영역은 약5% 정도밖에 안 되고요. 나머지 이제 95%는 암흑 물질이랑 암흑 에너지로 대비되는데, 그쪽에 대한 연구는 별로 안 되어 있고, 또 그쪽에서 뭔가 발견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특히 암흑 물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, 또 암흑 물질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, 요즘에 우주에서 5%밖에 알지 못하는 거를 그 퍼센트를 늘리는데 연구의 목표가 있다고 할수 있겠죠. 어떤 물리적인 법칙이나 그 사실들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.